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갈등 우려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2% 상승한 23,930.1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3% 하락한 2,629.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내린 7,088.1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전달보다 15.1% 줄어든 49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민간 항공기와 콩 등의 수출에 힘입어서 2% 증가한 2,085억 달러를, 수입은 1.8% 줄어든 2,575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 4월 말 외환 보유액을 통해 외환 보유액이 3,984억 2천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6억 7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 엔화 등 기타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한 것이 외환 보유액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품목 중 일부는 이미 수입할 땅을 채워서 올해 추가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하고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미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총 54개 품목 중 파일용 강관 등 8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급락에 따른 기계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을 뿐 장중에 반등에 큰 의미는 없었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필두로 한 미국의 경제 대표단이 이날부터 중국을 방문해서 무역정책 협상에 나섰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이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은 출중 일부 시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필두로 한 미국의 경제 대표단이 이날부터 중국을 방문해서 무역 정책 협상에 나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3일까지 4일 연속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서 3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뜨렸다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미국과 무역 대화에 나선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떨어뜨리면서 지금 예상 그 이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미국과의 협상 결렬이 나온다고 한다면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대비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위안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달러와 강세 여파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 정부가 뭐 위안화 절상이 필요한 때에 대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담판이 결렬되면은 역시 미국과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역시 이 부분이 중국의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중국은 3월 수출이 전년보다 2.7% 감소했고요. 수입은 14.4% 늘어나면서 양국과 무역 분쟁이 점차 전체 수출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대화 전에 위안화 가치를 선제적으로 내리면서 추후 위안화 절상이 필요할 때 여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위안화 가치는 지난달 중순부터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반증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중국판 뭐 플라자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좀 제기된 상태에서 이 부분 전에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떨어뜨리는 부분이 중국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중국의 뭐 부총리가 지금 물밑 협상을 벌이는 중이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협상에 대한 결렬에 대한 부분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 1985년에 미국이 만성재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유도하는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엔화와 또 독일 마르크와 가치를 절상한 것을 이번에도 이하가 떨어뜨린 부분을 좀 같이 연장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발발에 대비한 카드라는 해석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중국 당국에서는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 우선은 무역전쟁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뭐 반박을 하더라도 역시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을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을 아예 배제했다라고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뭐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 구간 내에서 뭐 시장과 연동해 계속 양방향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이제 중국 정부는 얘기는 했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너무 의식한 그런 좀 어떤 환율 시장 개입 조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화에서 미국의 대중 강경파 대표들이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부분의 하락 가치는 좀 약간은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미국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 자동차 세단의 인기가 맥을 못 추는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죠. 도요타, 혼다, 닛산의 4월 자동차 판매량이 최대 두 자릿수까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미국의 어떤 소비의 그런 좀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소비자들 패턴 같은 경우에도 뭐 성능이나 뭐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의 모든 것이 뭐 일본 쪽에서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판매가 줄어드는 부분은 역시 뭐 트렌드에 대한 반영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일본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죠. 뭐 도요타, 혼다, 닛산의 4월 자동차 판매량은 최대 두 자릿수까지 감소했습니다. 닛산의 지난달 세단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35%, 그리고 전체 신차 판매도 28%까지 줄었고요. 혼다의 신차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90.2%로 도요타 4.7% 감소하면서 이 세단의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뭐 과거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비자들의 과거의 그런 일본 쪽에서 판매가
미국제 판매가 아직까지 어떤 개선 부분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했던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핵심 특징 역시 세단 운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의 주류가 SUV나 픽업트럭 같은 대형차로 바뀌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봤을 때도 도요타가 미국에 작년에 판매했던 가장 큰 게 부분이 크로스오버 SUV인데, 한마디로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미국 쪽 시장에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그 경영진들은 여전히 세단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자동차 업체를 보더라도 미국의 포드가 세단 부분에 철수를 지금 예고했었고요. GM과 뭐 파이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세단 사업을 축소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세단을 좀 고집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십 년간 대중적으로 인기를 받았던 이 세단들의 새 모델을 내놓고 여기에 뭐 역량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그 도요타 사장이죠. 도요타 라키오가 디트로이트 국제 모터쇼에서 이제 우리의 기회는 중형 세단 시장이 있다면서, 우선 모든 영광이 왜 SUV로 가야 하는가, 이런 걸 반문하면서 아직까지도 세단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의 기대를 지금 일본 쪽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뭐 시적 부진에도 일본 차 업체들이 어떤 그 세단을 놓지 않은 이유가 역시 뭐 이제 유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 세단에 대한 어떤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세단 자동차들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 먹힐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추후에 봐야겠지만은 이 SUV의 트렌드는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이제 약 50분 뒤면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까지도 뭐 시장에 대한 그 글로벌 외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바이오로직스 사태 때문에 바이오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1분기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든 뭐 IT든 1분기 실적이 그나마 계속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시장을 살펴보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상향치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어떤 뭐 기계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 IT 업종으로 집중되어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한테의 종목들을 좀 판단을 하고, 또 1분기 실적이 좋으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종목을 재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시시각각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늘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춰서 변경 상장해 진행이 됩니다. 액면 분할 소식에 거래 정지 직전일이었죠. 27일에 거래량이 60만 주를 넘어서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 시장 전망까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고요.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후 9시 시장이 개장이 되면 삼성전자가 거래를 재개합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첫 거래일인데 어떻게 네. 오늘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준가 5만 3천 원으로 시작하고요. 예. 이제 100원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황제주에서 이제 국민주로 내려오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격이 낮아진 만큼 인기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일단 가격 범위가 이제 8시 동시효과부터 진행이 되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만 3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저 37,100원에서 68,900원까지 오늘 범위가 이어질 텐데,
이와 관련된 흐름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일단 가격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은 늘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과거 일평균 거래량이 뭐 25만 주, 뭐 50만 주 요 사이였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 가격이 액면 분할이 된 만큼 한 천만 주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비싸니까 못 샀던 어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일단 나도 발을 한번 담궈볼까 그런 관점 쪽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같이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는 얘기지만은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특히 실적 대비 저평가고 또 2020년까지 주주가치를 충분히 극대화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어떤 저평가의 모멘텀이 이런 액면 분할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이런 단순한 이슈보다 삼성전자의 위상은 그래도 한국 증시를 대표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큰 글로벌 증시의 그림도 같이 영향권을 끼친다라고 봤었을 때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호재로 시장 대한민국 증시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여력들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네. 어떤 글로벌 증시의 영향들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관점도 염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액면 분할 이후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0만 원이 넘는 주식들,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으면 황제주라고 일컫지요. 과거에 이렇게 액면 분할 이후로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2015년도 이후를 보게 되면 코스피 액면 분할한 사례가 39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24건이 주식이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높다는 얘기고요. 예. 그 관심이 높은 얘기인데 이제 액면 분할이 된 자체에서 거래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우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종목별로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퍼시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변경 상장한 뒤에 한 달 뒤에 주가가 40% 이상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면 분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한 달 후에 거래량은 124%가 늘었는데 주가도 35%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기획도 7.8% 그리고 녹십자홀딩스도 10.5% 상승했던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 액면 분할이 가져오는 효과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처럼 실적이 뒷받침됐던 초고가의 주식이 그러니까 황제주가 액면 분할이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쪽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가격대의 흐름들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어떤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단순히 액면 분할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살피는 것보다는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는 주가, 기업의 가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4분기째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었던 이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그런데 이 호황이 길어야 2년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2년이 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또 지배적이고 또 예. 지금 보니까 하반기 가면 또 바로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게 언제 끝나서 삼성전자의 타격을 받을 것이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뭐 얘기는 하고 드리고 싶진 않지만은 삼성전자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또 적자가 나온다 뭐 이런 어떤 암울한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경계감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지금 현재 반도체를 보는 상황들은 나쁘지 않죠. 특히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PC라든가 이제 인공지능 거기서부터 이제 서버용 PC까지 각종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성능을 발휘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 하반기 가동 목표로 평택의 제2생산 라인과 함께 중국 시안 반도체도 이 라인이 가동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3년간 7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시장 지위를 끌고 가겠다라는 삼성전자 입장은 분명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산업 전반적으로 예측을 같이 하면서 끌고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그 D램 가격이나 아니면은 낸드 플래시의 가격들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망하는 부분은 다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할 수 있는 미묘한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다로 유보적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떤 독보적인 지위로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쪽에서 특히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강화시키는 입장이고 미국은 중국한테 한국 반도체 말고 우리 거 사라 이런 네. 쪽으로 압박을 나가면서 무역전쟁이 한 축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와 함께 삼성전자의 업황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이 견제들이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지위를 흔드느냐 이 여부도 일단 하반기까지 좀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 호재에 힘입어서 세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는 미국 애플과 영업이익률 격차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승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애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의 싸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이게 더 스마트폰 쪽에서는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성비를 내오는 중국 업체들한테 약간 지금 딸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업체들이 추격하는 흐름들을 일단 얼마만큼 더 혁신적인 모습들로 가져가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아니면 그 이상의 시리즈로 이를 격차를 계속 벌려나가느냐에 따른 흐름들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에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지금 데이터는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2017년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5%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가 어떤 스마트폰의 수요는 이제 좀 정체가 돼 있다. 예. 포화 상태가 돼 있다는 부분들을 잘 나타내주는 데이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교체 중심의 수요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뭔가 혁신이 끌어나가야 새로운 어떤 파일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입장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애플은 그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작년 4분기까지 봤었을 때 이 글로벌 매출 1위는 여전히 삼성전자입니다. 거기다가 애플과 애플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소한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어떤 중국 업체들이 추격들이 상당히 거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벌써 중국 업체 8개가 1, 2, 3, 4, 5, 6, 7, 8, 위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9위와 10위가 애플의 아이폰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기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타를 칠 것도 아닌데 기타 부분 쪽에 들어가서 점유율 1%대 정도로 지금 많이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봐야 될 이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인도 시장도 삼성전자가 꾸준히 1위를 해오다가 이번에 역전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3%의 점유율, 샤오미가 25%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인도 시장까지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상당히 커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나왔던 갤럭시 S9도 생각보다 덜 팔린다고 그러죠. 예. 국내에서도 덜 팔리는데 해외 쪽에서도 약간 고전하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이런 흐름들일 때 이 삼성전자가 가야 될 흐름들은 이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또 카메라의 기준이나 아니면 화질의 기준 뭐 어떤 스피커의 기준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좀 더 저가인 중국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격차를 어떻게 벌릴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이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포스트 반도체 부문이 필요할 텐데요. IM 부문의 흐름은 앞으로 어떨지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3년 전에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라면서 국가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답니다.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더불어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 잠정 결론도 삼성그룹지가 동반 하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영향 좀 어떨까요, 부장님? 네, 엘리엇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엘리엇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했을 때 그때 정부의 어떤 입김으로 인해서 특히 지금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재판이 나오고 있고 그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부당한 부분들을 이 부분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손해를 봤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 소송 절차와 함께 투자자와에서의 국가 간 소송이라고 그러죠. ISD죠. 예. 이쪽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입장 쪽에서는 좀 기가 차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다 역이용해서 기회를 노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검찰은 또 가만히 있지가 않죠. 일단 그러면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했었을 때 니네가 제대로 절차를 밟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일단 대량 보유 공시 관련돼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쪽에 혐의로 지금 같이 또 맞불을 놓는 그런 흐름들인데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쪽에서 합의나 여러 가지 또 절충을 또 시도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격돌 상태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쪽도 상당히 어떤 여파가 좀 커지고 있죠. 정부 쪽에서는 회계 위반이다. 하지만은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정당한 합병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절차들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 또 회사 측도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5월 1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감리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자본금 2.5% 이상 분식회계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 정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회사 측과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좀 격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뒤로 빠지면은 상당히 좀 주가나 여러 가지 여파가 삼성그룹 전반적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회사 측이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 대비는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공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가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관련돼서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항상 먼저 관련된 재판 흐름들의 주가는 영향을 끼쳤어도 CEO 관련된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력들은 아직 그렇게 크진 않다는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주가는 일단 실적과 관련된 기업 내용들로 말해주겠죠. 그래서 CEO에 대한 관련된 한정된 부분들 쪽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오늘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향후의 움직임이 어떨지 이야기를 깊이 나눠봤는데요. 부장님, 네. 저희가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슈로 거래가 정지되기 이전에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이 어떨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또 보십니까? 그때 샀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사시란 얘기 아마 250만 원대 이하에서는 계속 담으란 얘기를 하셨었죠. 예, 두 번. 아직도 안 샀냐는 말씀과 덧붙여서. 네, 예, 하셨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올리면 안 되죠. 예. 예,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기다리는 입장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호가가 55,800원, 900원, 한 5% 이상 또 상승권으로 들어오면서 기대감은 충분히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장 초반에 강했다가 그러니까 전강 후약의 패턴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오전에 이제 붙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평가다. 이 저평가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이 액면 분할로 들어오느냐를 좀 더 지켜보시되 일단 지금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올해 순이익이 한 50조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40조 원이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거래 괴리율이 좀 크다란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그럼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표준 PR 9배 정도로 개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한 30%는 더 올라도 누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가격대로 보게 되면 계산해 보게 되면 68,9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평가를 해소하는 가격대는 약 한 69,000원대, 70,000원대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여러 가지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말씀드린 대로 수치입니다. 수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반영된다라고 보긴 힘들겠죠. 그래서 예.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고려하시되 이 정도까지 올라야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평균 PR이다.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의 입지라고 비교하게 되면 또 말이 안 되겠죠. 애플의 수준과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7만 원대가 아니라 10만 원대까지 들어가도 애플의 흐름들과 거의 맞먹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보시되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치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수치상의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들은 일단 장 초반에 약간 과열이 되게 되면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가가 286만 1,000원이었습니다. 네.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로 계산을 해보면 5만 7,000원이던데 네. 한국이 받고 있는 PER로 이제 반영해서 계산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앞으로 6만 9,000원 선까지는 올라가야 제대로 된 프리미엄을 받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혹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의 주식이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 증권사 저 전문가들 예 애널리스트들한테 자녀들한테 물려줄 주식으로 어린이날 기념 특집이었나 봅니다. 네. 10명한테 물었더니 6명이 삼성전자를 얘기를 했던 걸로 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는 게 저랑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싼 종목인데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인 종목인데 이게 과연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 지배력이나 수익 창출 능력을 봤었을 때 충분히 그를 커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당연히 자녀한테 물려줄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10살인데 10년 뒤에 20살에 성인이 됐었을 때 그때까지도 충분히 생존하는 게 먼저겠고요. 거기다가 충분히 이 정도의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받았을 때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통해서 이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은 네 예. 아마 삼성전자가 순위에 꼽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라면은 고배당주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어떤 시장 지배력이 높은데 꾸준히 생존하면서 어떤 주가가 물론 그 안에 10년 사이에도 어떤 뭐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또 다른 금융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쪽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범용 제품들 그러니까 즉 음식료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생활 필수품을 가진 회사들 쪽에서 고배당주를 찾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로 오늘 거래가 재개됩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흐름까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 가질 거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네.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뭐 다시 319지수 부분에서 뭐 시작이 될 건데요. 예. 뭐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20.50까지 매도에 그다음에 317지수까지 추가적인 매도를 보겠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림은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야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야간장 움직임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야간장에 추가적으로 3포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수 받겠다는 자리에서 다시 또 3포 이상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총 6포 이상의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계약 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낼 수가 있었고요. 자, 예상대로 318 깨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매수 잡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잔소리 주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매도 마무리를 하고 어제 매수를 잡았습니다. 그럼 참 재밌는 게요. 그렇다면 이미 야간장 때 319지수까지 와있죠. 그렇다면 야간장을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이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못 느끼겠죠. 자, 그래서 야간장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320지수 안착에 주목을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안착하기 아직 어려울 거다 보고 있고요. 시가에서 시작이 된다면 위에
뭐 반등 한 1포 내외, 그 다음에 눌림은 주간장에서 한 2포 정도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다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가에서 눌림 먹을 주들에도 지수들은 그닥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도 유효하다. 한마디로 주간장에서 이 자리를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장에서 이 자리까지 밀렸다 다시 이 자리 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전략적으로 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미 아래 하단부를 치고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 이 그림을 가져가는지를 볼 거고요. 그렇다면 위 구간은 약간 열려있는 상태에서 아래 구간은 좀 더 뭐 두 배수 정도가 열려있는 구간들이다. 그렇다면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단 아래 구간을 다 치고 야간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림을 판단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320 지수 안착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매수들 고려하지 마시고요. 다시 눌림이 있다면 그때 다시 눌림목에서 잡으시라 말씀드리겠고 어제 매도를 다 먹고 매수로 돌리신 저희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입지를 잡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 다시 저가 내려오면 매수를 잡는다. 그래서 전반적인 장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쪽도 좀 봐주십시오. 네, 뭐 어제 우리 국내 선물시장 빠지면서 해외 선물 지수들도 엄청나게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다시 다 되돌렸죠. 국내 선물과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자, 우선 달러 인덱스 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상방 제약에서 눌림, 매도 관점에 그 다음에 아래 구간대 지지력을 그대로 본다 그랬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그림이고요.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 쪽은 달러 인덱스 조정 국면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조정이 아직 매도의 관점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윗구간 매도의 아랫구간 지지력이죠. 자,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바로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반등의 아랫구간. 그럼 전반적으로 아직은 보합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유로달러입니다. 자, 유로달러 빠진 이후에 반등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일에도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쳤었고요. 저가를 낮추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채널 구간을 설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저가 눌림에서의 반등, 그 다음에 고가에서의 눌림목, 뭐 이렇게 저희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저항들, 이 지지력들은 오늘은 1.200대를 볼 거고요. 저가를 낮추지 않은 자리를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2, 1.300까지의 가능성을 열고 보겠습니다. 단, 이 추세선 자리들, 여기 쌍 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걔네들은 아직 여전히 보합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눌림 매수 위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매매 전략을 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도 이 구간에서 일봉상에서 그대로 갇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놀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제가 리딩할 때 얘네들은 67.10대부터 그 다음에 68.70대까지 전체 보합을 띌 거다. 단 핵심은 얘네들이 이 정도의 그림이나 오차 구간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는 매도를 이렇게 쳤고요. 그 다음에 20 아래부터는 지지력을 받아낼 거기 때문에 40에서 받을지 10대에서 받을지만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이 구간들 매수를 잡고 홀딩하시면 된다. 그래서 위아래 정확하게 매수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 자리는 40에서 70을 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그림이 치고 내려오느냐, 아래 구간을 치고 올라가서 치느냐, 그것만 고민한다 해서 매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를 드렸죠. 자, 그렇다면 70을 막고 이제 싸우는 그림들,
그다음에 70부터 40까지의 우선은 갇혀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5차를 두드려도 30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매도를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반등에 우선은 68점 중반 자리들 매도 공략을 펼쳐서 401차 그다음에 10대까지 2차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다. 전반적으로 지지력과 부합 저항은 68달러부터 69달러까지 크게 열고 보시고요. 실전 매매는 중간 고점을 높이지 않은 자리와 저점을 낮추기 어려운 자리까지 구간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 수익으로 끌고 가는 전략들 유효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빠진 상태에서 이 구간들 지지력들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뭐 얘네들 뭐 1314달러가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핵심 보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1317달러에서 매도 관점 드렸었는데 얘네들이 약간 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20달러에 손절을 잡고 그 다음에 약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들어가시라. 그래서 1313달러부터 1317달러까지 매도를 노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구간들 오버슈팅 있는 거 봐서는 아직은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수익 구간에는 다 익절 들어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포지션도 수익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하셨을 거다 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상단부 제약은 그대로 열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 이렇게 지키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지력들은 1310달러 지지력을 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어제 좀 매수가 센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다면 얘네들은 1333달러까지 열고 오겠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 이 구간까지 전체 보합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 이야기겠죠. 그럼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다는 것은 마디를 끊어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담보로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눌린 매수 우위의 전략들 펼치시고요. 그 다음에 돌파하는 거는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큰 구간에 온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물량들이 다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눌림을 주더라도 고점을 높인 다음에 주기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지속적으로 작은 움직임들 매수가 나온 다음에 물량이 정리가 되고 또 나온 다음에 물량이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음봉의 크기는 굉장히 크지만 고점을 높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부터 그 다음에 윗구간 상단부를 높이는 전략까지를 동시에 행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다른 종목들 달러 강세 배팅을 하시려면 반등 매도 눌림 매수를 봐야 되겠죠. 다른 종목들은.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제 12시부터 변곡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녁 12시부터요. 그렇다면 전 종목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2시부터 지수,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다른 유로달러 종목들 다 그때부터 변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달러 인덱스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당연히 달러 인덱스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이 있었죠. 한마디로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더라도 달러 인덱스 눈치를 보는 장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참고들 하시고요. 이번 주도 굉장히 큰 수익들 축하드리면서 오늘 수익 잘 지키고 마감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도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은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수익률 순위까지 공개를 하게 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